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출가일기 석중입니다. 석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에 가면은 절에 많은 기도가 있는데요. 기도 종류도 많지요. 가면은 초하루 대가 초삼일 기도도 있고 또 약사제일, 간음제일, 지장제일 또 보면은 뭐 부처님 오신 날 특별기도도 있고 백준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뿐이 아니고. 음, 또 기도마다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이제 기도가 있다고 할수 있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도 기간도 좀씩틀린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제일 많은 기도가 백일기도 많이 있잖아요. 백일기도 그래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수능 수능 백일기도 해가지고 사찰마다 백일기도도 많고 또 어떤데 보면은 짧은 기간을 얘기하는 뭐 일주일, 칠일기도 있고 이십일기도도 있고. 백일기도 또 길게는 뭐 천일기도 이렇게 올리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왜이 기도의 어떤 기간이 이렇게 틀리고 또그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은 그 기도에 대해서 그 기간이든지 또 기도하는 방법까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도의 어, 그 기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수 있는 것이 음,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왜 기도를 21일, 37일 기도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삼국유사하면은 고려시대 때 이전 스님께서 지으신 그 역사책이잖아요. 삼국사기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귀중한 그런 역사책이라 고할수 있는데 이 지으신 책인데 삼국사기 하면은. 그 당시 그 전에 김부식이라고 하는 유학자이해가지고 나라에서 많은 공을 들여서 지은 그런 역사 책인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느낀 거예요. 왜냐면이연스님께서는 우리가 이연스님 하면 잘 모르는데 그냥 이름 없는 게 어떤 스님이 쓴 그런 분이 아니고요. 그 당시 이연스님께서는 국존이었어요. 왕의 스승급 되는 요즘 보면은 방장 스님이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존경스님과 같이 국왕에 존경받는 그런 스님이 쓰신 거예요. 이 삼국유사라는 것은 그이 삼국유사란 말도 뭐냐면은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전에 고려 전에 있었던 세 나라에 대해서 유사 유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 흘러갔다 아니면 잘못 이것이 음, 참기지 못해 가지고 유실됐다 하잖아 유실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여러 가지 일, 역사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일사 짜승이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흘러간 일, 잊어버렸던 일들에 대해서 서술한 것이 삼국유사라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면은 이 삼국유사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삼국사기는 유학 유학자기 때문에 김부식이 아, 유학자의 관점에서 주로 유학, 주로 그 당시에 중국의 사대적인 관점에서 그 역사서를 저술했기 때문에 불교적인 내용은 많이 빠졌어요. 아시겠지만 삼국 시대에는 완전히 다 불교가 였는데 삼국사기에는 불교적인 내용이 많이 빠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전 스님께서 아쉬운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불교적인 내용을 많이 거기다 첨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해 가지고 불교적인 그 내용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신라 시대 때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황룡사부터 해 가지고 원효스님, 의상스님, 여러 가지 전설들이 나오는 것이 이 삼국유사의 그 내용이 전해지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삼국유사가 없었으면은 우리나라 역사는 지금 밤 세기라고 하잖아요, 5천년 역사라고 하는데 삼국유사의 단군신화가 그 내용이 언급이 안 됐으면은 우리나라 역사는 2천년도 안 되는 역사예요. 그런데 이런스님께서 단군신화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단군이 으떻게 태어나고 그 이후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져가지고 어떻게 전개되는 거에 대해서 이 삼국유사에서 처음으로 거기서 언급을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귀중한 이것이 역사책이다 이런 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5천년 역사라는 것이 여기서 근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잘 아신 내용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단군왕검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렇게 쭉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늘에 있는 그 당시에 음 왕이라고 할수 있는 환인이 다스리는 한 나라에 이른 나라가 있었는데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당시 하늘 세계에 있다가 왕자로 쓰있던 거죠. 그런데 이 인간 세상에 뜻이 있어가지고 다시 우리 인간이 사는 세계 나라에 가서 이 환웅이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싶다는 마음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환인이 오케이 해가지고 그럼 네가 인간 세계에 내려가가지고 인간 세계를 한번 다스려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풍운이던지 우백을 거느리고 내려왔다는 내용이 시작하는 건데 거기 내려와서 보니까는 신단수 밑에서 이렇게 딱 나를 차리고 있었는데 환웅이 내려와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사람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 짐승 가운데 호랑이하고 곰이 환웅이 이 다스리는 그. 그 나라에 있었는데 곰하고 그 호랑이가 와가지고 사람 되기를 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환웅한테 와가지고 곰하고 호랑이가 저희들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웅이 그래? 그럼 너희들이 짐승이지만 꼭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은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조건이 뭐냐면은 백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동굴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마늘과 쑥 일반적으로 곰이든지 호랑이는 육식 동물 아닙니까 살아있는 그런 짐승을 먹어야 되는 그런 동물인데 어, 육식이 아니고 마늘하고 쑥을 주면서 백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 너희들이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곰하고 호랑이하고는 좋습니다. 아무리 어렵지만 저희들이 100일 동안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환웅하고 약속한 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곰과 호랑이가 동굴 속에서 마누가 숙만 먹으면서 이제 100일 동안 쭉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곰은 열심히 묵묵히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진을 했는데 호랑이는 중간에 한 열흘 쯤 지나다가 뛰쳐나간 거예요. 호랑이 막이 기질이 막 사나운데 맵같이 먹던 고기도 못 먹고 그 동굴에서 기도하라고 하니까는 이게 자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참다 참다가 그냥 뛰쳐나간 겁니다. 고기도 못 먹고 하니까. 근데 이 고문 렇게 있으면서 기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배기을 채우지 못했는데 21일 만에 사람으로 되었다는 것이 이게 삼국유사의 단군신화의 그 내용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곰이 21일 만에 곰에서 여자의 몸을 갖다 받고 그 여자의 몸을 받은 다음에 다시 그 당시에 환웅하고 곰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난 자식이 그 아들이 단군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로 해가지고 단군의 자식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군이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음... 태어났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곰이 21일 만에 이게 사람 몸을 받은 거예요 이게 희한한 게 우리가 기도할 때 21일 기도하잖아요 여기서 유래했다고 봐요 그 유래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21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느낄 수 있거든요 각 사찰마다 좀 특징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절에 있을 때 보면은 큰 절에서는 동항과 하항 것때 용맹정진을 합니다. 용맹정진을 하는데 보통 제일 많이 하는 용맹정진이 7일 용맹정진이 있고 더 나가서는 2 1일 용맹정진이 있어요. 근데 7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는 겁니다. 잠을 안 자고서 계속 용맹정진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같으면은 일주일 동안 기도를 갖다 열심히 하고 참선하는 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잠안 자고 계속 참선, 화두선이든지 가나선을 들고서 열심히 이 화두를 잡는 건데 일주일 갖다 용병전진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보통 일주일 용병전진했을 때5일 정도까지는 굉장히 힘들어요 몸이 왜냐면은 기존에 있던 안 하던 그런 몸과 마음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잠 하루만 안자도 힘든데, 일주일 안자는그 기간 동안에, 특히 한 4일, 5일까지는 굉장히 몸이 힘들어요. 막 오만 군데 몸이 안 아픈 데가 없고, 그 아픈 데가 그 전에 몰랐던 것이 다 나타나고, 이런 의식도, 생각도 오만 가지 망상이 막들끓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 4일, 5일 정도 되면 은 제일 힘들어요. 특히 이제 잠 같은 거. 잠을 4일 정도, 5일 정도 못 자면 사람이 아주 힘듭니다. 근데 묘하게 5일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일주일 정진할 때, 5일 정도 되면은 이상하게 몸이 싹 가라앉으면서 그 아팠던 것이 이상하게 하나도 그 고통을 못 느끼고 이 마음도 싹 가라앉으면서 보통 일주일째 되면은 이상하게 잠도 안 오고 머리가 아주 밝아지면서 그런 이 몸도 아주 가벼운 경안이라고 얘기하는데, 가벼운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일주 용명전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냐면 일주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절에서 일주일 기도를 하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열심히 누구든지, 기도 정진이든지 수행을 하면은 기존에 있던 것을 바꾸는 최단 시간,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우리 스님들도 출가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저래 오면은 일주일이 제일 힘들어요. 일주일을 갔다가 못 견디고 나가는 그런 행자, 맨처에 출간 사람 중에 한50% 정도 나가는 그 비율을 땄다 보면은 일주일 전에 다 나가요. 왜냐하면은 그 마음을 굳게 먹고 왔는데 출가하려고 왔는데 세속에 있던 삶하고 이 출가한 삶이 일주일 정도 동안에 진짜 힘든 거예요. 집에서 때는 이게 뭔가 마음이 지금 마음대로 그다음에 사회이 습이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할수 있는데 절에서는 그것이 이제 제한이 되니까 일주일 동안은 자기가 제일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5일 정도 있다가 하, 이거 아닌 것 같아, 내잘못온것 같아 해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다음에 이제 일주일 지나면은 쭉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출가를 하면은 절에 와가지고 바로 머리를 깎이고 승복을 입히는 게 아니고. 최하 일주일 정도 를갖다가 속복이라 해가지고 입었던 옷을 갖다 입고서 계속 그냥 가만 놔둬요. 법당에 가서 기도하게 하고 절하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면 보통 일주일 되기 전에 마음이 정해져요. 아 내가 일주일 전에 있으면 일주일 정도 있으면서 아, 이 길이 갈만한가? 그 다음에 세속에 있는 삼하고 이렇게 내가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에 있는데 이 길을 갈수 있을까? 아니야. 그러면 자신 없는 사람들은 나가고.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할만하네 해면은 일주일 정도 지난 사람들은 쭉가는게 이게 일반적인 이제 그런 추가 수행자들이 일주일을 갖다 고비로 이렇게 많은 갈등을 갖다가 노출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절에서 는 일주일 기도라는 것은 가장 짧은 기간이지만 효과를 갖다가 볼수 있는 가장 또 짧은 다니면서도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기도의 영험 그런 기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면 절에서 일일 기도가 이제 가장 짧은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마음과 뭔가 마음이 변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더 나가서 37일 이 절에서는 37일을 하면은 곱셈입니다. 3하 그래 21일 때 얘기해요. 그다음에 우리 77제 하잖아요. 77이 49. 그래 가지고 49제. 돌아가신 다음에 49일 때 되는 날 그 기도를 갖다가 이제 하는 것이 천도지 지내는 것이 이제 칠칠자란 말이 다 곱세민이나 불기에서는 그래서 보통 삼칠일 기도하면은 이건2이십일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군주사에서 곰이 사람으로 변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걸린 시간이 이십일 이에요 그래서 곰은 무단하게 여자의 몸을 받는 데 있어가지고 그걸 이겨내가지고 여자의 몸을 받은 거예요. 이십일이라는 것이 누구든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있어가지고 21일 동안 참으면은 모든 게다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21일 용맹전들이 있었어요. 우리 심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용맹전들도 있고 더 나가서 21일 동안 음, 수행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요즘은 좀 많이 그런 것이 그런 20일 용맹전진하는 것이 많이 좀 문을 닫았다고 해요 여러 형평상. 그런데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보면은 동안과 한거 끝나고 3개월 동안 산철에 이제 또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스님들이 20일 용맹전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저기 문경에 있는 대승사라고 하는 절에서 이 선방 스님들이 이제 정말 20일 동안 용맹전진을 하는 건데. 때 이제 스님들 보면은 2 1일 기도를 하면은 완전히 자기가 새로운 세계를 갖다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 정신력이든지 이 정신과 육체는 22일 전후해가지고 많이 틀립니다. 일주일만 해드려도 대단한 것 같은데 2 1일 동안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묘한 게 있어요. 2 0일용맹경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루 총히 자만한 자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주일만 해도 힘든데 2 2일 같은 경우에는 열흘 정도 동안에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몸이 막 천근만근이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습이 나온다고 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정진하는 같은데 막 하다 가 그냥 세수하는 씨임도 있고 어쩐지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에 뭐 여태까지 물들었던 그런 습들이막 나오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열흘 정도까지 주, 음, 중간 정도까지는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해요 잠도 무지무지 많이 오고 막 그래 가지고 그냥 어제 가서 밥 먹다가도 그냥 숟가 뜨면서도 그냥 잠자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묘하게 열흘 정도 지나면요 그게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정신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면서 성생하게 아주 정신이 팔아지면서이 화두가 가만히 있어도 이게 싹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가지 2 0일 정도 되면은 이것이 더 이제 지나가 20일 정도 되면은 정말 잠을 자는거나 안 자나 자는 똑같은 경계가 온다고 해요. 잠을 안자더라도눈 뜨고 있어도 그 가운데서 화두가 성성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20일 정도만 되면은 이것이 등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힘을 받아가지고 그 힘으로서 쭉 수행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예전에 우리 큰 스님들 보면은 30년 장자보라. 큰 스님들 막 그런 거 많이 들어봤죠. 30년 동안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장자보라 가만히 앉아가지고 눕지 않고서 수행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이게 가능할까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20일 정도만 열심히 하면은 그 힘이 능력을 힘을 얻으면은. 잠깐 앉아가지고 잠을 안잘 수는 없겠죠. 근데 이게 그 정도 수행력이 되면 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잠깐만 꾹뻑꾹뻑 몇번 졸아도 매시간 잔 것처럼 피로가 싹 풀리면서 몸이 가벼워 가벼우면서 정신이 밝아지는 경계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이와 같이 30년까지 쭉그 힘을 얻어가지고 가는 것이 21년 이 수행 정진의 힘으로써 그것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마다 왜 이렇게 하면은 기도 차이가 있느냐? 그것은 7일 정도 되면은 최초 그 다음에 이거는 최소한의 어떤 기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기도 영험을 받는 기간이라고 할수 있고 2 1일 정도가 돼야지만 비로소 이제 이 몸과 마음이 좁아지면서 능력을 할수 있다. 그래서 절에서는 일반적으로 상국유사에 있는 몸을 받을 때 여자 몸을 받을 때처럼 20일이 거기서 나왔다고할수 있어요. 그런데 더 나가가지고 100일기도 많이 하잖아요. 100일기도가 이 사람의 우리가 인간의 습성을 갖다가 이 속인으로 살면서 아니면은 여태까지 지어, 자기가 지어온 그런 업을 갖다가 그 상태로 가느냐 아니면 새로운 길을 가느냐에서는 100일이 딱 기준이라고 합니다. 100일. 그래서 여러분들 100일이 되면은. 100일 동안 열심히 수행 정진하잖아요. 일반적으로 100일이 딱 지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안 변해요. 자기가 그 길이 제일 편하다고 합니다. 우리 의학적으로 봐도 정신 세계가 세포부터 해가지고 뇌 구조가 100일 동안 한 가지 열심히 거기 정진하면은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해요. 세포도 다 바뀐다고 해요. 100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100일만 잘 참으면은 완전히 새로운 그런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 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일주일이 지름 힘들 일주일. 일주일은 얘기한 대로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새, 전혀 새로운 세계에 와가지고 고민 하는 시간. 일주일 동안 견뎌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거의 이제 쭉 가는 경향이 많고 특히 그 일주일 지나가지고 20일 지나가지고 100일 되잖아요. 그러면은 출가해 가서 행자 생활할 때 100일 이상 된 행자들은 거의 안 나가요. 특별한 어떤 자기 개인적인 사정이든지 어떤 피치 못할 그런 사정 빼놓고서는 안 나갑니다. 절대. 왜냐면 그 생활에 물들어서 전혀 새로운 이제 이 세포가 바뀐 거 어떻게 보면은. 그래 가지고 그때는 그 제일 편한 단계가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나가는 것이 백일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로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백일 100일, 그 백일의 의미는 이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그래서 가면 아, 100일 기도를 그냥 절에 가서 그냥 스님들이 100일 기도 올리는 이유는 아, 이와 같이 100일만 열심히 본인이 직접 하면 제일 좋고 본인이 안 하더라도 스님들이 열심히 100일 동안 기도한 공덕만 하더라도 그 공덕이 무량하다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100일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요 천일 기도도 있습니다 천일 기도 아시죠 3년 기도 이 스님들도 어 제가 있는데 뭐 법사도 마찬가지고 많은 데 가면은 보통 스님들이 기도하는 스님들이 있는데 정각을 하나씩 맡아서 합니다. 그럼 그 스님들은 이제 간음전에 있는 스님은 하루 종일 4분 정근이라해 가지고 1, 분 1분, 2분, 3분, 4분이 아니고 하루에 네분네번이렇 나눠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 예전에 난 처음에 4분 정근이라해 가지고 몰라 가지고 무슨 천일기도를 한다면서 스님이 사분병이 기도 를안 한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루를 갖다가 네 번에 나눠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사분기도, 4분 사분정비라고 4분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각마다 다그 기도하는 스님들이 있는데 가름 전에는 그 스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그 다음에 사시 그 다음에 오후 두시 저녁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보통 교스님들이 기도하는 게천일기도 합니다. 3년 기도를 보통 많이 해요. 3년을 마치면은 다시 또 이어서 이제 또 3년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천일기도 많이 합니다. 3년 기도를. 이스님들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깥에 절대 안 나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그다음에 중간에 해가지고 4번 가가지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이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간세모사 간세모사. 지장전에 있는 스님은 지장 모사 지장 모사 석가모니 불 계속 기도하는 게 이제 스님들의 이제 천일기도 삼년 기도인데 삼년 기도를 갖다 하잖아요. 이거는 전혀 백일보다 훨씬 이런 천일기도 갖다 한번 성취하면은 이 스님은 불태전 다시는 태전치 않고 자기가 하는 그러한 기도든지 자기가 있는 그러한 위치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그시님은 정진만을 갖다가 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보면은 군대 3년이었습니다. 저는 뭐 3년 안 됐고 저 때만 해도도 30개월 했어요. 요즘에는 이거 들어보니까 뭐 1년 반 하는데 그것도 힘들다고 하는데 군대에서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3년 했고 저는 2년 반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대 생활 갔다 온 사람도 알겠지만 3년 군대 있잖아요. 그 군대에서 3년 동안 있다가 그 군대 생활에 그 습을 갖다 빼는데 1년 이상 걸려요 요즘 사람들은 뭐그 빨라 가지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해 못 했지 모르지만 저때만 하더라도 군대에서 2년 반 정도 있다가 집에 이렇게 제대해서 왔는데 안 바뀝니다 아침에 딱몇시 되면은 6시 되면 기상하고 밥 먹을 때도 이렇게 탁탁 직각으로 먹고 어머니가 뭐 해가지고 어디 가냐 뭐, 했습니다. 아닙니다. 해가지고 다 낚아라 해가지고 했습니까? 뭐뭐 했습니다. 아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군대 생활에 그 습을 빼는데 한참 걸립니다. 그건 뭐냐면은 3년만 하면은 그 사람은 절대 그 생활을 갖다 다시 가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스님들이 3년을 갖다가 기도하잖아요. 이 스님은 다시 이 퇴소 해다고 그 다음에 자기가 했던 길과 다른 길로 가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3년 기도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기도 성취하고 더 나가서 만일 기도하는 경우에는 30년 기도하면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성불하는 것이 이게 기도 성취입니다. 그 상문유사에 보면은 검봉사 등공대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검봉사 뒤에 있는 그 뒷산에서 약 2000명의 신인들과 신도들이 남마음의 타을연불교사를해 가지고 거기서 30년 동안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1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인들과 그 일반 같이 기도했던 그런 신도들이 하늘나라로 쭉 가는 게 나오잖아요, 역사에. 그걸가 딱다 기록한 거 아닙니까? 사실대로 다. 그래서 30년만 하면 이거는 누구나다 성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절에 가면은 아 기도가 왜 이렇게 7일이 있고 20일이 있고 100일이 있고 1000일이 있고 만일이 있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묘와 같이 처음에는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그 21일이라는 그 시간을 갖다가 기준으로해 가지고 사람들이 의식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얘기한 것을 음 얘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려면은 그냥 아무 맹목적으로 기약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기한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기간은 이렇게 할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또 물어보는 경우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요 기도하는 방법을 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뭐 나무 한번 타볼, 뭐강세모분 할만하면 되는 가 되는 건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기도하는 요령도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요령은 뭐냐면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냐면은 기도 요령은 아주 단순한 것 같아요. 이 입으로는요. 간세모살이든지 지장보살, 아미아미탑을 서가분이불을 다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서는 특히 입으로서는 기도하는 동안에 간세모다 간세모다 간세모다. 사람이 없을 때는 소리 내도 좋고 없을 때는 속으로 네, 간세모다 이렇게 계속 되뇌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입으로는 이렇게 끊임없이 부처님 명호,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지만 귀로는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기도할 때이 요령은 뭐냐면은 입으로는 계속 그 부처님과 보살님의 명호를 부르고 이 귀로는 집중해가지고 계속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계속 들으면서 이 말로는 명을 외우고 귀로는 듣고 생각으로는 그와 같이 거룩하신 이 부처님이든지 보살님의 상으로 갔다가 이렇게 계속 머릿속으로 그 부처님이든지 거룩한 모습을 계속 그리는 거고 눈은 그 부처님이든지 보살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보는 겁니다. 기도를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는 얘기하고 귀로는 듣고 눈으로는 부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생각으로는 부처님이 그와 같이 거룩한 불국토를 갔다가 그리면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말한 대로 일주일 만에 자기가 원하는 모든 수원성취할 수 있고 더나아가 20일, 100일 동안에 그 정도만 하더라도 자기가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요령은 뭐냐면 이와 같이 자기가 뭔가 마음을 바쳐가지고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은 반드시 그 기도의 가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도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참고가 된다면 음 좋겠다는 하 마음으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하는 방법이든지 또 기한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